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야. 시작이 된 건가? 아우, 올라오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기다리면서 그 사운드 체크를 좀 할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여러분?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저녁은 드셨어요? 반가워요, 여러분. 네, 잘 들린다니 다행입니다. 자. 아, 여기 어디냐고요? 여기는 그 제가 저만의 시크릿 스팟인 캠핑장이에요. 네. 실은 오늘 그 뭐랄까 우리 왜 재작년에 팬미팅 했을 때 제가 막 그때 그런 포토북 같은 거를 여러분께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또 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좀 내추럴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내년 초? 아니면 이제 올해 연말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뭐 작은 굿즈 같은 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만들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브이라이브 하기 전까지 저희가 촬영을 했고요. 다행히 오늘 그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비가 오지 않아서 하루 종일 좋은 날씨에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아, 그쵸. 벌써 재작년이라니. 시간이 참 빨라요. 우리 그 재작년 이후로 딱 정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의 만남의 기회가 정말 확 줄어들었어요. 그쵸? 살 빠졌냐고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살좀 빠졌으면 좋겠다. 아, 그쵸? 서울, 뭐 성남, 아, 성남엔 비 와요? 비 오는구나. 그리고 또 뭔가 V앱에서 어떤 거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블랭크 토크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사전에 저희 그 기획사를 통해서 솔트를 통해서 사연을 받아봤어요. 오늘의 브이라이브는 이 블랭크 토크를 하면서 하나씩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녁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지?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오늘은. 아! 오늘 그 저희 촬영하면서 네잎클로바를 엄청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발견을 못하고 굉장히 작은 버섯을 발견했는데 왠지 먹으면 큰일 날것 같아서 그냥 잘 놔뒀어요. 네. 그리고 저의 근황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요즘 운동도 하고요, 탄츠도 요즘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의 취미 생활인 골프도 즐기고 있고, 그리고 대본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촬영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카라반도 이렇게 대여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오늘 약간 캠핑 컨셉? 자연 속에 있는 저의 그런 컨셉으로 촬영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어디 한번 이제 저희 질문이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추리고 추려서 네. 한 그 이제 너무 뭔가 질문이 비슷하거나 같은 질문들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준비한 질문이 100개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줄였나봐요. 고생했어 우리 솔트 직원들을 위해서. 아 지금 여러분 캠핑 온 게 아니라 촬영을 위해서 온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저희 블랭크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바밤. 나 충격 먹었잖아요. 요새 그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이거 하면 이모라고 요즘은 그 뚜두둥 이거로 한다고. 그래서 나도 벌써 나이 먹은 건가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그걸로 할래. 빠바바바밤 무슨 컬러 할까요? 그래 오늘 하늘색으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자랑스럽다? 뭔가 내가 하는 일이나 나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보여지는 것이 창피함보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이 가득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짠! 보이세요? 최근에 가장 빠져있는 음식은 편백찜이다. 뭐랄까요? 제가 잘 체하는 몸이어가지고 좀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이제 하면 좀 잘 체해요. 근데 이제 그런 운동하고 또 체중 관리를 하려다 보니 샐러드를 먹다가도 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야채를 또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뭔가 따뜻한 야채를 먹어야겠다 싶어서 요즘 편백찜에 빠져가지고 좀 자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누구냐고요? 또 이 캠핑장 왔다고 또 이렇게 캠핑 컨셉으로 이렇게 한다고 또 뒤에 또 막 귀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려고 또. 로미님 자꾸 뒤에 누구냐고 하지 마요. 무섭게. 자 다음 질문. 샐러드를 먹고 체하는 게 그쵸 좀 배고프니까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가. 네. 자 다음 질문. 만들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음식은 잡채. 저는 잡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잡채가 뭔가 재료도 각각 따로 볶아야 되고 익는 온도도 다른데 또 너무 또 기름을 많이 하면 되게 느끼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적정 뭐랄까요 양을 맞추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 당면과 야채와 소고기와 뭐 이런 시금치 이런 나물들이 참 골고루 어우러져야 하는데 그 양 조절하기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그쵸 잡채는 정말 정성이 필요한 음식인 것 같아요. 잡채, 김밥도 막
각각 다 재료를 일일이 준비해야 되고 그걸 또 밥을 깔고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 밥을 참 얇게 이렇게 펴서 까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마는 김밥은 약간 좀 통통해요. 잡채는 재료 준비 자체가 너무 귀찮대, 민지님. 그쵸. 준비는 좀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다 하고 나면 또 너무 맛있잖아요. 그쵸? 다음 질문. 나는 일을 하기 전에, 운동하는 습관이 있다? 근데 이건 습관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작품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좀 운동을 하는 편이기는 해서 평소에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작품 할 때는 좀 운동하는 양이 좀 두 배로 느는 것 같아요. 네. 운동. 습관? 짠! 그리고 다음 질문.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거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근데 신기한 게 저희 고양이들은 제가 거실에 있으면 거실로 오고, 이제 침실로 가면 또 침실로 와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고양이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 아이디가 굉장히 재밌네요. 오늘부터 국어 사전에 예쁨 뜻은 박신혜. 감사합니다. 자, 또 무슨 컬러를 해볼까요? 힘들었던 나에게 주는 힐링이란? 여행? 여행도 있는 것 같고, 친구들, 고양이. 네. 뭔가, 참 정말 신기해요. 동물에게서 얻는 그 위로가 가끔은 사람에게서 얻는 위로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가끔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 혼자만의 시간이 가끔은 너무 외로워질 때도 있는데 그 외로움과 빈자리를 우리 고양이들이 채워주고 있어서 네. 고양이들 현아님 언니 어렸을 때 좋아하셨던 과목은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과목? 딱히 국어? 아니면은 음악? 수업 재밌었던 것 같아요. 히로미님, 지금도 골프 치고 있어요? 네, 요즘도 가끔 네 골프 치고 있어요. 뭐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큰 거는 이제 팬분들? 뭔가 나를 일하게 하는, 뭔가 나에게 사명감을 주는 사람들이죠. 우리 팬분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에 있어서는 그 팬들한테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으니까 움직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인 삶에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나 자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거? 달토끼님 빨리 일하라고요? 아, 그래서 보고 싶어 할까봐 이렇게 왔잖아요. 저도 네, 하루빨리 여러분들에게 또 작품으로 혹은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밴드 어디 거냐고요? 곱창 밴드? 이거 이름이 뭐더라? 이거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이름이 뭐더라? 어? 제가 나중에 지금 다들 이름을 모른다고 선물 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기념으로 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희 그 늘 제 그 해외 나갈 때 저희 출장 그런 포토를 맡아주셨던 실장님들의 사진으로 만든 거거든요. 되게 예뻐요. 컬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몰라가지고. 다음. 학창시절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저는 생각보다 학창시절에 굉장히 좀 학교에서 좀 그냥 조용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맨날 매점 가고, 그래서 매점에서 저를 봤다는 그 목격담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냥 매 시간 끝나면 매점 가서 음료수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했었거든요. 학창시절 나는 네, 매점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꼭 그렇게 매점을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비타민 음료 경품 했을 때 막 다섯 번 연속으로 당첨돼가지고 진짜 그거 받으러 매 시간 끝나고 간 적도 있었어요. 땡땡땡에서 본 가을 단풍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단풍? 단풍을 최근에 봤던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단풍은 여러분 어디, 단풍 구경은 어디로 가야 가장 아름다운가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단풍 올 그 한 10월 말 11월에는 꼭 단풍 구경을 가고 싶네요. 한라산이요? 한라산도 좋죠. 네. 설악산. 아, 지웅님 장작 넣으라. 아, 불이 꺼져가고 있네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장작 넣고 올게요. 그래서 이게 또 이 밤에 불멍 때리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 나는 거 아니겠지? 재밌다. 이렇게 브이라이브 하면서 장작도 넣고 같이 불멍도 하고. 네, 장작이에요. 마른 장작. 타닥타닥 소리가 참 좋아요. 이제 그 날씨가 좀 더위도 좀 가시고 이제 좀 선선해졌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렇게 불멍 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아, 최근 김치의 마리님, 최근 낚시는 하고 있습니까? 낚시 얼마 전에 제가 요새 아빠랑 자꾸 스케줄이 안 맞아서 저희 아빠만 다녀오셨는데 붕어 한 마리 잡으셨대요. 최근에 비가 좀 내리면서 그 댐에 좀 이제 물이 많아져가지고 저수지에 물이 많아져서 물고기들이 다 밑으로 숨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
일주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딱히 없다. 오마이갓 슈네님. 근데 이제 뭔가 제 친구들이나 직장을 다니는 제 친구들은 주말을 아마 가장 좋아하겠지만 딱히 저에게는 주말과 그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주말과 평일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운동을 가려고 정말 오랜만에 필라테스를 가려고 선생님한테 연락했더니 대체 공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집 앞에서 그냥 걸었는데 그런 대체 공휴일이나 이런 그 날에 좀 뭐랄까요 약간 무딘 것 같아요. 저희는 막 대체 공휴일에도 촬영이 있으면 이제 하니까. 촬영 요일이 아닌데 촬영하다가 그 일주일에 한 번 쉴 때. 그러네. 아까 누구지? 여기 댓글에 있었는데 센스쟁이 얼짱 명키님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촬영 쉬는 날 일할 때는 필요하죠. 요즘 어떤 노래 좋아하냐고요? 저 요즘 그 노래 좋아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뭔지 알죠? 이거 저 이 노래 하루에 한 번씩 북끄둥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저 진짜 뮤직비디오 막 하루에 두세 번씩 봤잖아요. 그 딱 처음 북끄둥 앨범 나오고 나서 정말 이거 뮤직비디오 봤냐고 막 하면서 그 노래 요즘 가장 은근히 낯가려움. 이 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자, 다음 텃밭에서 키워본 것은 상추 키워봤어요. 상추도 키워봤고 그 겨자채? 겨자 그거 뭐래요? 겨자잎? 이런 거? 그 쌈 종류 있잖아요. 그것도 키워보고 다음 올해 가장 즐거웠던 일은 오늘이다?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뭔가 또 그냥 일이 아닌 이렇게 저희끼리 모여서 뭔가 광고 촬영이나 그런 드라마 촬영이 아닌 저희가 모여서 저의 그 모습을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스태프들이랑 함께 하면서 그리고 이 오늘의 마지막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네. 올해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빛천사 뾰로롱님 가장 좋아하는 밥반찬은 김치? 각 종류의 그 김치들 있잖아요. 배추김치, 파김치, 뭐 열무김치, 고구마 줄기김치 또 뭐 있지? 그런 김치들. 나무 타는 소리 들려요? 조금 떨어뜨려놔서 소리 안 들릴까봐 저만 이 ASMR 듣나 했는데 들린다니 좋으네요. 갓김치. 누구야? 파김치 짜파게티는 국룰이래. 맞아요. 근데 파김치도 맛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꼭 그 고구마 줄기 김치랑도 짜파게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고구마 줄기 김치는 여름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거 아까 나왔던 그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랑 좀 비슷하다. 제일 좋아하는 칭찬. 이것도 역시 자랑스럽다.
나는 최대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동안 잘 수 있다. 정말 그 밤을 새거나, 아니 밤새도 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뭔가 정말 피곤하거나 하루 종일 정말 피곤한 일이 많았을 때, 일찍 잠들었을 때 최대로 잘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이내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 8시간 정도 자면 허리가 아파서 자연스럽게 한 6, 7시간 자고 나서부터는 깨더라고요.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막. 그래서 그냥 이제 꿀잠 잘 수 있는 그 잠은 한 6시간에서 8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와, 노윤성님 18시간을 주무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18시간을 주무실 수가 있지? 근데 제 주변에도 정말 그 잠을 하루 종일 잘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말 신기했는데, 와, 18시간은 거의 그냥 하루 종일 주무시는 거잖아요. 와, 대박이다. 와. 와. 18시간이 너무 놀래가지고 넋을 놨어요. 또 가장 행복함을 느낄 때는 촬영할 때, 일할 때, 팬미팅 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내고 여행 갈 때 나에게 보상해주는 행복감을 느낄 때가 참 많죠. 아, 그리고 고양이들이랑 놀 때. 진짜 딱 일 끝내고 뭔가 딱 팬미팅하고 그리고 나서 가는 여행, 이게 가장 제일 좋은 일하면서의 루틴? 코스? 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가. 노래 만추 가을이 되면 생각이 난다. 그 이승환 공장장님의 만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꼭 그 가을 되면 찾아듣게 되더라고요. 네. 가사가 어떠냐면요. 보자. 만추. 정보. 고운 첫사랑 떠올리다가 문득 찾아 나선 그곳 어디에도 그때 우리 담아두지 않아? 아닌데? 그때 우리 담아두지 않아 변해들 가네. 잡을 수 없이 너무 빨리들 가네. 고운 그녀 그랬듯이 기다리지 않아 조금만 더디 가오. 이게 가사도 너무 예쁘고요. 그 멜로디도 참 좋아요. 그냥 그 노래 마지막에 친구여, 고마운 나의 친구여, 지친 인생의 가운데 네가 있어 그 무엇에도 나는 부끄럽지 않구나 라는 가사가 맨 마지막쯤에 나와요. 노래 마지막쯤에. 그 가사 들으려고 듣는 것 같아요.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시길. 네, 꼭 들어보세요. 노래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은 가을 하면 또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신신홍님, 저는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가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명곡이죠. 맞아요. 또
또 어떤 노래? 가을바람. 가을바람도 좋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여행. 그쵸, 가을 여행 너무 좋죠. 아이유의 가을 아침. 가을 아침도 너무 좋죠. 맞아요. 꼭 생각나는 노래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나만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나만의 스트레스 극복 방법은 운동이다. 좀 답답하거나, 이 질문은 되게 많이 그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좀 몸을 혹사시키는 게 저에게는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든지 무작정 걷는다든지 하면 그냥 머릿속도 오히려 정리되면서 편해지더라고요. 네. 또 몇 개를 한꺼번에 꺼내내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족들과 가족 여행을 가고 싶다. 매년 그래도 한 번씩 가족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추석에 가족들끼리 짧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다음 질문. 나의 아침 루틴, 저녁 루틴은 커튼 열고 닫기다. 저는 아침에 꼭 일어나면 꼭 커튼을 열어요. 그 블라인드를 이렇게 열어서 그날의 날씨를 확인하죠. 오늘따라 내 몸이 무겁다. 그럼 비가 오고요. 오늘따라 뭔가 되게 밝고 상쾌한데 하면 해가 쨍쨍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자기 전에 꼭 그 물을 먹고 커튼을 닫죠. 자야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심플한 루틴이죠? 또 아점 먹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한 11시쯤이지 않을까요? 뭔가 저는 그 아침을 잘 안 챙겨 먹다 보니까 꼭 아점이나 점심을 먹게 되는데, 주로 저도 한 11시에서 11시 반 정도에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양 실장님이 장작 넣으면서 솔방울도 넣었달래요. 아, 또 불이 꺼져가네요. 기다려보세요. 장작 넣고 올게요. 아이고. 알았어요. 내가 솔방울 넣어줄게요. 자, 장작 하나. 솔방울. 근데 이 솔방울 넣으니까 제주도에서 찍었던 숲속의 작은 집이 생각나는데요. 아, 그때도 불멍 많이 했지. 좋았는데. 과연 오늘 이 브이라이브가 끝날 때까지 나는 과연 장작을 몇 번이나 넣을 것인가. 신발 귀엽죠? 제 거예요. 짜잔. 요
요리 보고 저리바도님, 신혜 배우님, 조승우 배우님 뮤지컬 보고 오셨던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말해 무얼 하나요? 최고였죠. 진짜 하,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최고였어요. 최고. 다음. 나는 해리와 다리가 번팅할 때 가장 귀엽다고 느낀다. 아시죠? 그 이제 동물들이 뭔가 이렇게 반가움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거 행동할 때 이렇게 와서 머리 이렇게 쿵 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때가 진짜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두 마리가 좀 스타일이 달라요. 해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 번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배도 뒤집고 하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그 번팅이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이 거실의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번팅을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는 걸. 그래서 뭔가 한 번 인사하고 가나 싶다가도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다시 저 끝에서 와서 또 이마를 이렇게 쓱 비비고 가요, 머리를. 그래서 그 번팅 이제 그 인사가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인사가, 다리의 인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그 인사가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좀 튕기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인사는 또 끝까지 해줘요. 상상이 가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맞아요. 엄청 사랑스러워요. 윽!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진님, 내년에 휴학하고 유럽 여행 갈 건데 언니한테 제일 좋았던 나라는 어디예요? 내년에? 그때쯤이면 이제 좀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유럽. 근데 몇 월 달에 갈 건데요? 또 이게 유럽은 달마다 가는 그 달마다 좀 각각 도시의 날씨와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언제쯤 갈 거예요? 봄인가? 내년에 휴학하고 가는 거면 봄인가? 프랑스도 너무 좋고, 근데 만약에 봄에 갈 거면 뭐 그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쪽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름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 스위스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스위스가 여름에도 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저 같은 경우는 시원하더라고요. 파리가 진짜 꼭 가고 싶다고. 파리도 너무 좋죠. 왜냐면 뮤지엄도 진짜 많고, 전 그 뮤지엄 투어 할 때가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모티콘은 그 이렇게 있는 이모티콘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있는 이모티콘 뭔지 알죠? 그 이모지에 보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애, 그 이모티콘 제일 좋아요.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응? 약간 하는 그 이모티콘. 네. 이거 좋아해요. 갑자기 막 장작들이 또 막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소리가 막. 청소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청소를 못하고 계신다고요? 왜요? 혹시 이거 보느라고? 브이라이브 보시느라? 아이 참. 죄송합니다. 이 퇴근 시간에 제가 또 늦춰버렸네요. 조금만 방송 보시고. 아니,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좀만 같이 하고 퇴근하세요. 알겠죠? 맞아요. 이거 맞아요. 지금 댓글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 이모티콘 맞아요. 이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햇님. 실험하면서 보고 있어요. 힘이 나네요. 무슨 실험 하고 계세요?
무슨 실험을 하고 계신 거지? 궁금한데? 장작 진짜 많이 넣었다고요? 아니 그 또 가려면 또 이제 또 일어나야 되니까 실험이면 진짜 대학원에 계시는 건가? 아, 세포! 세포 실험! 세포! 세포 실험 되게 신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분열하고나 이런 실험 하시는 건가? 되게 멋있다. 멋있네요. 햇님. 오,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저기, 힘들겠지만, 네. 화이팅입니다. 다음 질문. 나는 나의 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저는 모두가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불행하라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팬들도 그렇고 혹은 뭔가 다른 곳에 계시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장작 부족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장작 한 박스 더 있어요. 자, 또 다음. 오늘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은 한 가지는 브이라이브 하길 잘했다. 브이라이브 하자고 브이라이브 하고 있는 나 칭찬해. 네. 자, 또 다음 질문. 눈인사, 악수, 포옹 중 좋아하는 인사법은? 저는 포옹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엄마께서 안아주셨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에게 그 약간 인사하면서 뭔가 친한 제 친구들이라든지 제가 좀 친한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는 뭔가 더 약간 정감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중요한 자리일 때는 눈인사도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신혜 언니 왜 이렇게 예쁘지? 안겨도 되냐고요? 그럼요. 안아줄게 내가. 코로나 좀 끝나고 팬미팅 할 수 있게 되면 꼭 안아줄게요. 제가 고생했다고. 아, 이거 나왔다. 오늘의 TMI는 땡땡땡이. 오늘의 TMI가 오늘의 TMI 그래, 나의 신발이다. 내 신발은 귀엽다. 다음. 2022년의 희망은? 나의 희망은 팬미팅이다. 아, 정말 작품 끝내고 하는 팬미팅 너무 하고 싶습니다. 네. 아, 남자 팬분들도 안아줄 거냐고요? 뭐 그럼요. 뭐 다 누구나 다 네. 안아줄 수 있죠. 오늘 하루는 됐어요, 여러분? 고양이들 싸우는 들려요, 혹시? 안 들리나? 고양이들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오늘 하루는 행복하다.
뭐 무슨 소리? 지금 어 들려요? 들린대. 어떻게? 근데 저기 어디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창 저기 창고에서 싸우고 있는 건가? 뭐 저기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지? 아, 오늘 화장 너무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와, 우리 한나쌤이 해줬어요. 자, 또 합시다, 또. 나는 매운 음식을 엄청 좋아한다. 엄청 좋아해요. 지윤님. 매운 음식 좋아하세요? 저 매운 음식 되게 좋아해요. 다음날 속이 쓰려도 매운 음식은 포기 못하지. 아 너무 댓글에 뉘앙 소리가 울리는데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 그 아기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한 약간 반당 요만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작은. 자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차기작 소식을 전하고 싶다? 뭔가 그래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네. 실은 그 저희가 지난번 그 5월 V앱을 할 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그때 준비하고 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의 첫 촬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곧 이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프로그램이 잠정 연기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상황의 변수가 생기고 좀 조심스러운 상황들이라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그 이번 제가 추석 때 그 별빛 천사의 글을 썼듯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참 작품도 그런 다른 일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변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저 또한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좀 신나서 막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을 참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답답했었는데 비록 예능은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 질문. 나는 집중이 안 될 때, 무기력한 상태가 될 때 잠을 잔다. 약간의 낮잠이라든지 그 잠을 자고 나면 괜찮아질 때가 있고 아니면 오히려 좀 운동? 이게 움직임이 많다가 또 움직임이 확 줄어들면 그만큼 무기력해질 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굉장히 좀 무기력함에 빠져서 집에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활력을 좀 얻은 것 같아요. 네. 또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학교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언니 덕분에 힘이 나요. 어우,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니 부끄럽네요. 예능이었다니 실망이네요. 드라마인 줄. 그러게, 드라마 소식을 얼른 전해야 할 텐데. 작품 또한 이게 참 그래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네. 자, 또 케미 맛집, 화보천재, 홍보요정, 한류여신 등 다양한 수식어가 있는데 이젠 어떤 수식어가 탐난다? 근데 저는 이 수식어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뭔가 탐난다거나 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저에게 불러주시는 그런 모든 수식어에 감사하고 다 너무 좋아서 뭔가 또 만들어주신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숲속의 작은 집처럼 요리 만든 것처럼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요? 그쵸, 요리 만드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내가 어렸을 때 되고 싶었던 것은? 저의 팬분들이라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경찰. 네, 경찰이었어요. 이 배우라는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경찰이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집에 이제 도둑이 들었었기 때문이죠. 자, 다음. 가장 자신 있는 요리는? 가장 자신 있는 요리? 아, 요즘 요리. 요즘에 실은 요리를 잘 안 해 먹어가지고 나의 요리 실력을 까먹었어. 먹어본 적 있나? 네. 해준 걸?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등갈비찜이라고 적어가지고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등갈비찜을 해준 적이 있었나? 막. 기억이 안 나네. 김볶밥? 김볶밥이 뭐예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희한하게 저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잘 못해요. 라면? 라면 맛있게 끓일 수 있어요. 로제 떡볶이 잘 만드세요? 부럽다. 근데 파스타? 파스타. 최근에 파스타도 좀 만들어 먹긴 했었죠. 그 명란젓 올려가지고. 명란 파스타. 시금치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진짜 진짜 맛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자켓? 또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자켓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이제 그 얇은 자켓 입을 때가 가장 뭔가 옷을 입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바람은 좀 가을이 오래오래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한 약간 그 17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그 온도 있죠. 딱 그 자켓 입는 그 이 계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팬들이 불러주는 다양한 별명, 토끼, 신혜짱, 박다정, 박엔젤, 신혜준 가장 좋아하는 별명은 신혜짱? 토끼? 신혜짱? 신혜짱? 뭔가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이런 그 친한 언니들이나 동생들 다 약간 신짱이라고 많이 불러서 그런지. 가죽 자켓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죠. 저 라이더 자켓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또 이제 얼른 조금 한 15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딱 라이더 자켓 입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게. 라이더 자켓 좋아요. 아, 이렇게 캠핑카 앞에 있으니까 은상이 생각난다고요? 아, 맞네. 그쵸. 상속자들에서 캠핑하는 장면이 있었죠. 어떻게 피노키오에서 7년째 못 태어나오고 있어요? 피노키오 이후에는 작품이 있었는데 얼른 이제 벗어나고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주세요. 어? 갑자기 질문이 되게 뭔가 무거운데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보낼 것이다. 뭔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네요. 만약에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라면. 또? 최근에 본 영화나 드라마 있냐고요? 아니요, 저 아직 오징어 게임은 안 봤는데 넷플릭스에 아일랜드? 2019년 작품인 것 같던데요? 근데 그 아일랜드라는 작품 이틀 전인가? 다 봤어요. 시즌 1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다 봤죠. 열차는 내년은 봄쯤이 되지 않을까요? 내년 봄에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내년 봄에는 꼭 촬영을 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여기 별 보이냐고요? 오늘 구름이 많아서 별 보여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여기도 별은 안 보이나봐요. 아, 내년에 33살이 뭐 어때서. 얼마나 좋은 나이인데. 나이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팬들이 보고 싶을 때는 항상 가끔 이 흘러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었던 기억들이 많아요. 해외에 나가서도 팬들 만났던 기억들, 그리고 팬미팅 했던 기억들, 그리고 뭔가 작품 끝나면 이제 프로모션 행사 가거나 아니면 광고로 프로모션 행사 가거나 했을 때 만났던 팬분들의 그 함께 웃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나요. 준이님, 우리 언니 33개월인데 무슨 센스쟁이다 진짜. 고마워요. 33개월로 봐줘서. 아일랜드가 뭐냐고요? 그 넷플릭스에 이렇게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또? 아, 저희 지금 거의 이제 한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V라이브 한 지? 시간 진짜 빠르다. 외국 거예요, 외국 거. 임정 언니, 외국 거입니다. 네.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일랜드. 아일랜드. 보신 분 없으려나? 넷플릭스에?
한 시간을 했는데도 질문이 저만큼 쌓였어. 맞아요. 여러분, 추리고 추려서 100개인데 아직 지금, 근데 꽤 읽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읽었는데도 아직 꽤 남았어요. 나의 인생 영화는? 인생 영화? 나의 인생 영화? 아직까지는 못 만난 것 같아요. 뭔가 아직은 와, 이 영화는 무조건이다 하는 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아, 스타이즈본도 그쵸. 근데 뭔가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진짜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뭐 스타이즈본도 좋고, 그 레이첼 맥아덤즈 나온 그 영화 뭐죠? 시간 막 돌아가는 거? About Time. About Time도 너무 좋았고, 그 영화 갑자기 에다노크였나? 에다노크랑 그 여자 주인공 둘이 나오는 내 사랑? 아닌데? 내 사랑 맞나? 프랑스 아닌데? 프랑스 아닌데? 뭐죠? 어, 맞아. 내 사랑. 그림 그리는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있잖아요. 맞아. 셀리 호킨스 나오는 영화. 어, 그 영화도 진짜 노트북도 너무 좋죠. 내 사랑 너무 좋아요. 어,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불멍을 해봐야 한다. 불멍은 꼭 한 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사라지고 있어요. 간다, 불러오러. 어?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뿌리면 되려나? 뿌리는 게 없네. 가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파이어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뜯어주세요. 좀 더 탈 때 해야 한대요. 잠깐만. 마술쇼. 어, 지금 정도 해도 될 것 같죠, 여러분? 조금 더 타고 할까요? 질문 하나만 더 읽고 할까요, 그러면? 좀 더 불이 붙어야 되니까. 무슨 책을 또 꺼내볼까? 지금까지 했던 머리색 중 최애는? 보라색? 빨간색일 줄 알았죠? 띵! 그, 왜 저. 그 뭐지? 콜 끝나고 제가 그때 오빠 만나러 영국 갔을 때
그때 약간 머리 탈색해서 보라색 톤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색깔이 되게 예쁜 거예요. 이게 보라색인데 약간 애쉬한 그 퍼플이어가지고 막 진하게 이런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의 그 그레이빛과 퍼플이 살짝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아람브라 종방연댁 같은 그런 컬러색인데 거기 그 색보다는 조금 더 약간의 핑키함이 있었던. 그게 약간 블루톤이었나? 그게 약간 그레이톤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단발머리에 그 보라색 머리 했을 때 되게 좋았는데. 저 진짜 여러분 그 계속 그 머리 길이를 좀 자르고 싶었던 그 저의 이 뭔가 마음을 욕구를 꾹꾹 누르고 지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많이 길었죠? 지금 이제 다음 작품 하려고 머리 엄청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 아, 닥터스 때 흑발 풀뱅? 그럼 어떻게 다음 작품에서 한번 흑발로 풀뱅을 한번 해볼까요? 안 그래도 지금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튼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부채질 해주라고요? 이거 우리 아까 그 있어봐요. 알겠어. 내가 이거 살려줄게요. 불. 오늘의 브이라이브 굉장히 신개념이다. 나는 뭔가 더 붉은색이 날 줄 알았는데. 이거 해? 너무 웃기다. 오, 예쁘다. 우와. 오, 예쁘네. 오, 예쁘다. 신기하죠? 아, 나 해리포터 같다고? 실은 나 호그와트 학생이었어. 시네포터라고 들어봤나? 역시 밤에 하는 불장난은 제일 재밌어. 마법사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늘 고민을 해요.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해야 할까. 근데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부지런한 성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보다는 이렇게 브이라이브로 뭔가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별로 혹은 뭐 날짜를 이제 주기적으로 브이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만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조금씩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네. 이제 비가 더 내리기 전에 브이라이브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 댓글 조금 더 보고 브이라이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자꾸 불이 줄어드는 거였나봐요. 수미님 MBTI 뭐냐고요? 저 MBTI INFJ였나? 막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근데 그게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에서 하는 게 정확한 건가요? MBTI? 저는 제가 보면서 이게 맞나? 막 싶어가지고 근데 한 두어 번 했을 때 같은 게 나오기는 했었어요. 틱톡 없습니다. 틱톡 없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 SNS 계정은 여러분들 인별밖에 없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세요. 내 맘의 바다님, 비가 눈치가 없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할 수 있도록 비가 늦게 내려줘서. 저희가 원래 오늘 진짜 비가 내리면 실내로 이동해서 브이라이브를 진행해야 했어서 공지했던 시간보다 브이라이브 시간이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히도 비가 좀 저녁 늦게부터 이제 내리기 시작해서 다행히 이렇게 이 공간에서 장작도 태우면서 브이라이브를 할 수 있었어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북극등. 북극등 자주 들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그 옛날 노래들이 참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클래식화이의 그 1, 2집 앨범을 다시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서 네. 재미있었어요. 내일 알바 가기 싫은데 응원해주세요. 그쵸. 이렇게 또 비 오는 날에는 나가기 싫으니까 그렇지만 힘내서 알바 화이팅입니다. 알바 다녀오세요.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리리아님 보고 싶어요. 언니 너무 사랑해요. 저도 진짜 보고 싶어요. 팬미팅 언제 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물어봐 주시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뭔가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게 가능해지는 날 꼭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맞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내일 백신 2차 맞으신다고. 저도 백신 다 맞았는데 꼭 충분한 휴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약 챙겨 드시면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격한 운동과 알코올 금지인 거 아시죠? 술 금지인 거 아시죠? 네, 금주하시고 얼른 우리 하루빨리 모두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약 잘 먹으면 괜찮아요. 약 꼭 잘 드세요. 이제 정말로 브이라이브를 종료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이게 또 우리가 또 끝나기 전에 캡처 타임 한번 가야 아쉽지 않잖아요.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여러분? 자,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이 올린 머리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쁘게 캡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짜란. 어떻게 할까 또? 아니 앞에서 이거 시켰어. 아!
겨울에 또 만나기로 해요. 가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제 겨울에 만나야겠죠? 아, 겨울에는 또 이 브이라이브를 뭘 하지? 눈싸움 해야 되나? 눈이 많이 내린다면 겨울에 눈싸움 해야 되나? 어디, 뭘 하지? 지수님, 고3 응원해달라고. 그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존경스럽고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꼭 원하는 대학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3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고3 화이팅! 네, 여러분 진짜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덧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히 잘 있다가 또 만나도록 해요. 겨울에는 어떤 브이라이브를 해야 할까? 우리 솔트 식구들과 함께 머리를 꽁꽁 싸매며 네,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곧 재밌는 브이라이브로 또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서 정말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 안녕! 나 일어난다. 끌어. 안녕.